지금 뉴피어 유니백스가 보면 오늘 뉴스가 나왔던 것도 있잖아요. 그 뉴스 보면 뉴피어 생명과학에 대한 지분취득 결정을 철회가 됐다. 유상증자 참여가 취소가 되었다. 이 뉴스는 악재거든요. 유상증자를 하려고 했는데 참여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취득을 할 거라고 했는데 취득이 안된 거기 때문에 악재로 받아들여야 돼요.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반등 나왔다는 거는 이렇게 이제 반등 나왔다는 것은 얘네들이 일종의 예상치 못한 부분, 여기 안에서 세력도 단일 주체가 아니고 다른 주체 자체가 조금 섞여 있을 확률이 높은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막고 이제 단기 물량이 빠져나가고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4천원 자리는 일봉에서도 이 4천원 자리가 상당한 가격의 이익이 발생하는 자리가 됩니다. 앞에서 지지를 한번 받고 올렸던 자리잖아요. 그죠? 여기서 지지하고 탁 떨어진 거예요. 이제. 여기에 요 봉과 여기 요 봉이 올릴 때 호재가 분명히 터졌을 거예요. 요 상한가 때릴 때 7월 9일이잖아요. 그럼 7월 9일 날 우리가 아이고 보면 자 봐요. 리퓨어 유니백스의 200억 원 규모 제3자 유상증자가 결정됐다. 제3자 유상증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3자 우리가 제2자는 뭡니까? 니하고 내하고 이거는 2자죠. 너와 나니까. 3자는 그 외의 특정인이거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3자 유상증자는 아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돈을 투자를 하라고 해서 그 사람이 승낙했다. 이 말을 풀어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요 뉴스로 인해서 지금 주가를 올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뉴스로 인해서 지금 주가를 올려서 지금 요것도 보면 시가를 엄청 빼서 하한가를 찍고 하한가를 진입했다가 여기서 끌어올려가지고 마지막에 딱 유니맥스가 됐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날 갭상승 띄우고 빠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 요 자리를 지지받은 자리를 장 초반에 여기 한번 찍고 빠진 거기 때문에 이건 내일 한번더 요렇게 이건 내일 좀 하도 가능할 거로 그 정도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건 많이 빠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정도 음봉에 대한 길이가 나오는 거는 맛이 갔다고 봐야 돼요. 이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거든요. 이거는 세력들이 포기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끊고 나오는 겁니다. 뭔가 중간에 사채 물량이 엉켰다든지 아니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서로의 사인이 안 맞아서 그 누군가는 지금 배신해서 나가는 물량이라고 봐야 돼요. 월봉도 지금 여기에 이 4천원 자리가 지금은 저항이거든요. 여기 중간에 보이는 이 매물대가 지지의 매물대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는 저항이 돼서 이걸 뚫고 지지받고 튀었는데 지금은 내려가는 거래량이 훨씬 더 지금 실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항이 되는 거예요. 이건 여기서 반등 나오더라도 또다시 맞고 빠집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거는 주가 많이 빠지죠. 요 자리니까 최소 요 밑에 있던 이 1370원 1500원대 밑으로 여기서부터 한50% 정도는 더 빠질 수 있어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맛이 간 차트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일단은 음봉이 이 정도로 길면 이런 거는 끝을 내줘야 돼요. 조금은 뒤도돌아 보지 말고 여기서 끊어줘야 됩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지만 말 올릴 확률보다는 하한가 박을 확률이 훨씬 더 많거든요. 자, 그렇게 유니백스 이런 게 이제 시가총액이 또 얼마 안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군들, 수급적으로 원활하지 못한 종목군들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요건 결국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꼬시는 외국인들 물량이거든요. 이거 진짜 외국인들 들어갔겠습니까? 아니에요. 아이고. 안 들어갔겠죠? 얘 들어온 외국인 아닙니다. 외국인 창구를 가장한 그 누군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힘들어요. 조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